현진이와 고재와 유튜브 시간! 카메라가 왜, 카메라래. 컴퓨터. 됐다. 호호. 자, 오늘 준비한 것은 올챙이었습니다. 야, 그렇게 막 말하면 어떡해. 자. 근데 무슨 올챙일지는 모르겠지만. 아니, 대충은 짐작이 가. 아. 대충은 짐작이 가. 아씨, 왜 안 해. 이렇게 해요, 일단. 냄새 조심히. 아우, 냄새. 물 두 번 갈아줬는데. 자, 여기 보시면 올챙이가 있거든요. 여러분, 이 올챙이 냄새 맡으면 엄청 심합니다. 이 올챙이 냄새 맡으면 죽어 죽어. 잘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이게 올챙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 참개구리 올챙이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할머니 집이 되게 크거든요. 주택이다가 산 속에 있어서 산속까지는 아닌데 숲에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거기 수영장이 할머니 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챙이 몇 마리가 있어서 할머니가 다 잡아놨대요. 그래가지고 연우랑 지우랑 세 마리 갖고 우리 두 마리 가졌는데 한 마리를 놓고 와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얘 이름은 너무 올챙이가 빨라가지고 스피키입니다. 이제 스피키라고 불릴 거예요. 아, 네. 여기 써져 있습니다. 아, 야, 야, 거 냄새 나는데. 스피키. 오씨. 8월 6일에 데려와가지고 스피키입니다. 지금 이거 8월 8일이죠. 2일 지났어요. 얘가 근데 진짜 올챙이일까? 올챙이 맞지? 참개구리인지? 근데 자꾸 이렇게 바닥에 뭐가 있나? 뭘 자꾸 이렇게 봐. 똥인가 봐. 자꾸 똥을 싸서 그런 건가 봐. 똥? 그렇게 많진 않아, 똥이. 딱 하나만 있어. 자, 이렇게 이 올챙이는 있고요. 네, 맞아요. 이 올챙이가 어떤 올챙이인지는 잘 모르겠네. 근데 나중에 개구리가 됐을 때 알겠죠. 자, 이번에는 이거는 자, 이 앞으로 이 올챙이한테 오우씨 찍어볼 거고요. 뒷다리가 나면 또 와와와 아 잠깐만 쟤는 또 왜 저래. 자, 또 이제 뒷다리가 생기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구독과 호진TV. 아, 호진TV 아니에요. 재밌는 거 있어요. 재밌는 거 있어요? 구독 눌러주세요.